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선교를 가셔서 너무 좋고요. 제가 또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또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 선언문을 찾아서 읽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다는 게 우리가 보면 쉬워 보이지만 당신은 이렇게 양피에다가 쓴 걸 두루마리로 말아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장과 절의 구분이 없는데 쭉 펴서 탁 집어서 읽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 이 미션 스테이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고 그 내용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를 간다면 우리가 가는 선교에 있어서의 미션 스테이먼은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이 선교의 결과는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건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어떤 행사를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파나마 왜 가세요? 선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파나마 가세요? 네, 인카운터 하러 가요. 그러시더라고. 인카운터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선교를 가시는 거고요. 이번 선교의 툴이 인카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간다는 거와 인카운터를 하러 간다는 건 다르거든요. 선교는 큰 그림 안에서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카운터는 하나의 지엽적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파나마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파나마 선교를 가는 거고 이번 선교에서의 툴이 인카운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가 뭔지도 아셔야 되고 인카운터가 뭔지도 아셔야 돼. 선교가 뭐죠? 미션. 예, 미션. 근데 이 미션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시오, 미티오. 예? 보내다. 보냄을 받은 것. 예, 그게 선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영어로 미션이 뭐예요? 이거 군사 용어거든요. 작전. 1800년대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가 처음으로 수도사들을 파송하면서 미션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선교를 미션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보냄을 받는 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 그게 미션이에요. 근데 이게 작전을 수행하고 오라는 것만큼 굉장히 무게를 주고 힘을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이걸 정말로 작전을 수행하듯이 목숨 걸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미션을 한국말로는 선교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이 선자가 무슨 선일까요? 베풀선이에요. 교는 가르칠 교거든요.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눈 파랗고 하얀 사람들이 뭘 하나 봤더니 자꾸 뭘 베풀더래요. 먹을 걸 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좋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선을 베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근데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연필 준다 그래서 가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밥 준다 그래서 가보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예수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구원의 도가 뭔지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가르치는 거구나. 그래서 한국말은 미션을 작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지 더 맞잖아요. 근데 그걸 작전이 아니라 미셔널이라는 작전을 수행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한 게 아니라 선을 베풀고 도를 가르치러 온 사람들, 그래서 선교, 선교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더 좋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자들이지만 그 작전의 본질이 뭐예요? 선을 베풀고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를 간다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작전을 수행하러 가는 건데, 그러나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가치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의 희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러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간다! 예, 십자가의 그 희생과 섬김과 십자가의 구원과 도를 베풀고 가르치러 가는 거. 이거에 대한 걸 명확하게 붙드셔야 돼. 요즘은 뭐 팬데믹 이 지나면서 좀 달라졌잖아요. 그래도 각오하고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코로나에 대한 위험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쵸? 아, 지금 제가 겁주는 건 아니고 터키 전폭팀도 감염돼서 왔고요. 인도팀도 감염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분들 중에 감염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지 괜히 이거 겁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안전한 상황에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가 또 다 걸리냐? 아니요. 저 지난주에 엘살바도르 가서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안수기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왔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안 걸리는 사람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누군 걸린다 누군 안 걸린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린 분명히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미션을 하지만 그 미션은 선을 베풀고 복음의 도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꼭 새기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가는 인카운터, 여러분 이 인카운터를 지금 23그룹 몇 개째 했죠? 그룹에서? 예, 한 30개 넘으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저는 그 그레이스 알파 1기를 준비하던 프리팀으로 했어요. 제가 인카운터 처음 만들 때 김광신 목사님하고 그 프리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나서 이제 그레이스 알파 1기를 성도님들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때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처음에 잘 보고 했는데 지금 매뉴얼이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레이스 인카운터 매뉴얼이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뉴얼 다 있습니다. 이거 죽을 고생하고 만든 거예요, 우리. 근데 그거를 안 보다 보니까 인카운터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제가 2014년부터 그레이스 인카운터 사역국을 담당해서 또 몇 년간 섬기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레이스 인카운터, 만남, 은혜의 만남, 만남이 네 가지의 만남이다라고 나와요. 아십니까? 네 가지의 만남? 이거 모르시면 힘들어지는데. 이걸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고. 인카운터는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가족 정착. 그래서 불신자들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교의 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뭐 장로님, 목사님을 하셨어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려면 인카운터를 반드시 하시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 영적인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함이지, 예, 그분들이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요 사역에 꼭 참여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만남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가족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인도자도 있고, 강사도 있고, 섬김이도 있고,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분들이구나라는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족과의 만남, 믿음의 선배들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의 만남이에요. 이 인카운터는 말씀이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린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는 누구고, 예수가 왜 돌아가셔서 구원의 확신이 뭔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과의 만남. 즉, 성령 위켄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구체적인 체험,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인카운터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만남이에요. 그래서요, 이네 가지 만남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린 네 가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놔요. 네 가지 다이나믹.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네 가지 다이나믹의 첫 번째가 뭐냐면, 웰컴이에요, 웰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테이블 세팅하고, 또, 식사 대접하고, 팔랑카 드리면서, 그분들을 지극히 섬기는 그 환대의 자리에서 이분들로 하여금 오픈마인 될수 있게끔. 이것이 첫 번째 다이나믹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아, 내가 정말로 대접받고 있고, 내가 지금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우리, 지난번에 어디 단기팀, 이제 팀멤버 모임 때,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은혜께 처음 왔을 때, LA에서 인카운터를 하러 와야 되는데, 두 사람 있을 때, 두 사람. 근데 두번 하고 한 사람이 빠져서 자기 한 사람만 했대요. 자기 한 사람만 하는데, 얼마나 식사하고 뭐고 대접을 너무 이렇게 잘해 주시는지, 자기가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돼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은혜교에 정착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환대한다는 것, 환영한다는 것, 이것이 이 인카운트 전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다이나믹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강의예요, 강의. 그래서 이 인카운터는 강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준비하시고 크리틱을 받는 거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간증만 남아, 간증만. 그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말씀과의 만남이라고. 그래서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김광신 목사님이 그 알파 코스라는 거를 갖다가 연구하라고 책을 이만큼씩을 교역자들 다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준비하래요. 그리고 이만큼을 제가 아직도 제 방에 있거든요. 공부를 해갖고 우리가 연구를 해갖고 강의안을 다 만들었어요. 드렸더니 응, 수고했다고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봤는데 강의가 다 바뀌었어. 싹다 바뀌었어요. 제목만 남아서 제목만. 제목만 남고 다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는데 예, 지금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몰라요. 1강에는 김 목사님 TD 은혜로요 앞부분과 그대로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로 다 바꿔놓으셨어요. 죄의 이론은 율법과 복음을 그대로 갖다 넣어놓으신 것이고, 여러분 성령 위켄드 하는 그 성령 강의 있죠?
성령은 누구신가는 김 목사님 성령론 1강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나는 2강부터 6강까지 5강의를 한 강에 넣어놓으셨어요. 이건 너무 무리수를 두셨어요. 그래갖고 사실 이 김 목사님 성령론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주말 수양에 강의를 하는 거와 그냥 보고 하는 거랑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게 은혜교의 교인이 되는 공통분모를 만드는 거라고. 근데 김 목사님이 강의도 본인이 TD든 율법과 복음이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만드셨고, 또 나의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믿음의 작품을 남겨라. 본인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위켄드는 그분의 성령론에서의 가장 베이스를 그 안에서 경험하게 함으로, 은혜교회의 영성이 뭐냐, 은혜교회가 추구하는 성령이 뭐냐는 사실은 이 인카운트 주말 수양회를 하고 나면 그걸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강의 자체가 말씀으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고 간증만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준비하실 때그 핵심을 꼭 전달을 하시고 그 안에 예화는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1강에 뭐 안테나 예화가 나오는데 요즘 누가 TV 안테나를 써요? 요즘 TV 안테나 본 사람 본 적도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 와이파이로다가 예화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서 많은 분들이 와이파이 예화를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 뭐 요즘 체인소, 요즘 누가 체인소로 집에서 그거 해요? 그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고, 간증도 이상하게 기도 간증이나 성경 간증이나 전도 간증이나 다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주제에 맞게끔, 주제에 맞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받게 됐는지, 전도면 내가 전도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기도면 기도 가운데 어떤 실패와 성공, 어떤 응답과 어떤 또 좌절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이 서포팅 아이디어가 주제에서 벗어나면 그냥 은혜는 되지만 강의의 포인트가 살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준비하실 때이 강의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짧게 정확하게 강의를 해주시고 그 강의의 설득력이 있는 예화를 자기 삶에서 갖다가 활용을 하시면 그게 정말로 듣는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가 두 번째 다이나믹입니다. 세 번째 다이나믹이 뭐냐면 소그룹 토의예요. 여러분 이 소그룹 토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룹을 맡을 때는 소그룹 토의 인도자 훈련을 되게 많이 시킵니다. 소그룹 토의자들끼리 훈련, 실제로 토의도 해보고, 이 인카운터 부록에 보면 저희가 인카운터를 하면서 테이블에서 나왔던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들을 아예 다 실어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테이블에서 엉뚱한 질문들도 막 나오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토론도 해보고 나눔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일방적이잖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고 듣는 거예요. 근데 토의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모르겠다, 알겠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게 더 궁금하다, 아, 이거를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테이블 안에서 은혜 받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테이블 인도자 훈련을 잘 시켜놓잖아요. 그럼 인카운터가요, 테이블 안에서 뭐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이 다이나믹이 저는
어떤 땐 강의보다도 더 좋더라고. 강의보다 이 테이블 안에서, 그러니까 물론 또 테이블 인도자가 앉아서 또 강의를 하는 사람을 세우면 안 돼. 그 테이블은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장소거든요. 이 사람이 믿음에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뭐 그 전도 폭발에서 얘기하면은 머리 신자인지 착각 신자인지 아니면 진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소그룹 토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그룹 토의 인도자들이 그룹 토의를 잘 이끌어내면요, 재밌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그룹 토의 인도자들이요, 훈련을 잘 해야 되고 얘기를 어떻게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느냐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있게 끄집어낼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예, 액티브한 참여를 이끌어내면 굉장히 인카운터 다이나믹 커지죠. 그리고 마지막 다이나믹이, 네 번째 다이나믹이 뭐냐면 주말 수양회예요. 주말 수양회. 예전에 우리 주말 수양회를 1박 2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가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 1박 2일을 했었어요. 저는 그거 참 다시 해도 좋을 것 같아. 좀 바쁘고 뭐 일이 많기도 하지만 그룹이 다 같이 가서 그냥 그룹 수련회 같이도 되고 그룹이 섬기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그것도 되게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말 수양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는 것, 이건 뭐 그룹에서도 다 하셨던 일들이니까, 아? 뭐,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은혜를 짜내면 안 되거든요. 은혜를 짜낸다, 이렇게 표현해서 참, 저도 좀 그런데, 은혜는 임하는 거지, 쥐어 짜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수고와 애씀으로 짜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가 된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부르짖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다이나믹, 환대해주고 강의를 통해서 말씀과의 만남, 소그룹 토의를 통해서 서로 그 안에 더 깊어지는 교제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거듭남,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인카운터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선교를 가고 이번 선교의 툴이 인카운터라면 선교가 무엇이고 인카운터는 무슨 만남, 네 가지 만남, 이 네 가지 만남을 위한 네 가지 다이나믹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요, 그냥 가서 프로그램 하나 잘 하고 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잘 하고 오는 것도 기쁘고 좋죠. 그런데 우린 좀 더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선교라고 하는 큰 그림, 파나마 선교라는 큰 그림 안에서 이번 인카운터의 위치와 역할이 뭐냐,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의 진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린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그림이 없으면 사실은 그냥 하나의 좋은 사역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각조각의 사역은 이제 서로가 서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더 큰 사역을 해나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팀이 나가서 많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야 보물이라 그러잖아요. 다 꿰어져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줘야지 선교의 진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그 그림을 놓치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가시면 이 사역을 23그룹이 잘 하고 오시는 거 너무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나라의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해요. 그분들 교회 사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요. 단기팀 의존해서 단기팀과 함께 사역했던 데들은요, 팬데믹 오니까 올스탑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못 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완전히 다 스탑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기 사역으로 만든 데들은 우리가 가지 못해도 자기들이 하면서 더 많이 하더라고요. 더 큰 사역을 하고. 현지인들이 사역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너무 귀하다는 거죠. 이제 그 지역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들마다 인카운터 사역을 통해 정말로 성령 받고 거듭나는 교인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우리와 같은 팀이 만들어지고 현지인들이 자기네 나라 교회들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한 지역을 정착시키면 또 다른 지역을 개척하고, 거기를 정착시키면 또 다른 도시를 개척하고,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면서 나아가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한 지역을 가서 기쁘고 한 지역을 가서 좋은 건 계속 그 일밖에 못해. 근데 그게 또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 스탑이잖아요. 제가요, 지난 2월 달에 과테말라 가서 과테말라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고 우리 신학교 학생들하고 성령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도전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난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잡아 일으키는 거 나 그거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과테말라도 캐톨릭 빼고 기독교 인구가 50%래요. 엄청난 인원이죠. 근데 당신들은 왜 여전히 선교지냐 그랬어요. 기독교가 50%나 되는데 왜 맨날 받기만 하냐. 주는 교회가 돼야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지. 당신들이 엘살바도르를 개척해라. 그럼 내가 팀멤버로 가줄게. 이분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 말씀으로 제가 잡아 일으켰더라고요. 이분들이 엘살바도르를 가서 목회자 협의회를 만나고 저보고 와서 도우래.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갔다 온 겁니다. 가서 거기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분들이 앞서 모두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 같이 그냥 받는 게 익숙해서 당연히 여겼는데 GMI를 만나고 주는 일을 해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에 내가 깨달음이 있어서 당신들도 깨워서 같이 선교했으면 좋겠어서 여기 왔다고. 그리고 제가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왜 받기만 하냐고. 주는 교회가 돼야지. 언제까지 선교지가 되고 언제까지 그저 받는 일만 할 거냐. 이번에 엘살바도르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해 준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가보니 그 지역이요, 한 달에 10명씩 죽어나가던 동네. 1년에 100명이 넘게 죽어나가던, 깽들끼리 막 총 쏘고 막 이래서. 근데 이분이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깽들을 전도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면서 지금은 저녁에 애들이랑 나가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임원 간담회를 하는데 그래. 평생 처음 들어봤대요. 안 목사님 같이 말하는 사람. 왜 받기만 하냐고. 주는 교회가 안 돼. 평생 처음 들어봤대. 근데 자기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도 선교할 수 있을지 고민할 테니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현지인들이 무능하지 않아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가르쳐주니까 깨어나더라고요. 제가 과테말라 목사님 두 분에게 TD 스피리추얼 리더 훈련 받으라 그랬어요. 그때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하냐고. 내가 와봐야 1년에 한 번밖에 더 하냐고. 당신들이 훈련 받고 당신 교회를 우리 은혜교회처럼 우리 GTD 하듯이 당신들도 TD를 해서 여기서 훈련자들 나오고 섬기는 헌신자들 나와서 이제 팀 꾸려서 이 나라 지방에 들어가서 섬겨라. 얼마나 이런 혜택을 받고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데 왜 이걸 우리만 하냐. 같이 하자.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흥분을 해요. 목사님 그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 하고 나면 당신이 스피리추얼 리더 하고 내가 어시스턴트 스피리추얼 리더 한다 그랬더니 기절을 하더라고.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렇게 해야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선교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김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이 한 세대 선교가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한 목사님이 또 다음 세대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고 우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김 목사님이 하셨던 사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또 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현지인들을 선교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길터주고 훈련해주고 그럼 우린 뭐 하냐? 그거 가르쳐주고 길터주고 훈련해주고 할 일이 더 많아요. 지금 막 그렇게 하니까 교회들마다 인카운터 세팅해줘야죠. 교회들마다 전도폭발 훈련해줘야 되죠. 교회들마다 뭐 TD 훈련해줘야 돼. 해줘봐요. 갈 데가 더 많아요 지금.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저는 못해요. 저는 다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가서 길 만들어 놓은 거 이제 그룹 목사님들한테 하시도록 디스트리뷰트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룹에서들 가서 그 사역을 하되 하나의 프로세스를 향해 서로가 호흡을 맞춰서 발을 맞춰서 한 비전을 향해 한 방향을 향해 나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년 안에 중미 6개국 그레이스 페스티벌을 했으면 좋겠다. 남미 10개국 그레이스 페스티벌을 했으면 좋겠다. 동남아 10개국 그레이스 페스티벌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벤트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훈련하고 개척된 교회에 전도된 선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며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그레이스 페스티벌 93, 94 저는 93년에 갔다 왔거든요. 사골이야 사골.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무슨 말을 하면 그레이스 페스티벌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됐거든요. 이제 우리가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역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다음에도 사역을 진행해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우린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와 그들의 일을 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사사기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본 장로들과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끝나면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은혜교회는 안 그런다는 보장 있어요? 보장 없습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빨리 이 사역들에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을 하나의 열매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23그룹이 그 일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파나마 선교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번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정글에 있는 사역자들이 팬데믹 2년 동안 얼마나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해 있는지 여러분들 놀랄지도 몰라. 여러분들 그분들 얼굴에 손수건을 씌워놔야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분들 열심히 신학교 온라인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사역적 비전을 던져주고 당신들이 이 사역을 이제 하십시오. 당신들의 교회를 가서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제 센터에 모여서 그 목회자들이나 몇 지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별로 이제 막 흩어져서 교회들을 갖다가 사역을 할수 있게 돕는 정말 더큰 일들에 대한 꿈을 꾸시고 23그룹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갈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선교 또 인카운터 또큰틀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들 23그룹이 감당케 해주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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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실로 감사드립니다.